럭비단 창단 후 첫 우승 달성. 2018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지마린 서비스 본사 이전 및 전문 장비 투자.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창단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지난 6월 29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코리안 럭비리그 2차 대회 2차전에서 포스코 건설을 33대 14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018 코리안 럭비리그는 1년간 4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대한럭비협회 주관 실업팀 리그로 이번 2차 대회는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연고지인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5일 국군체육부대와의 첫 시합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29일 마지막 경기에서 포스코 건설을 33대 14로 꺾고 1승 1무의 성적으로 최종 우승했습니다. 저희가 창단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첫 우승을 했고요. 저희는 뭐 기쁘지만 뭐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준비했고 이 운동장 안에서 확실히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승은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제 쭉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오신 사원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2위만 해서 좀 많이 선수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오늘 2위 징크스를 깰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우승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응원 앞으로도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도 대학교 및 국군체육부대 럭비팀과 긴밀히 협조해 우수한 럭비 유망주들을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럭비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8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해 보고서를 편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 책임 경영, 고객 만족 경영, 안전 경영, 상생 경영, 환경 경영을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이슈로 선정, 각 영역의 지속가능 경영 정책과 전략은 물론 주요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강점을 분석했습니다. 또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체계, 윤리 경영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마린 서비스의 투자를 확대하며 해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마린 서비스의 사업 영역 확장과 이에 따른 조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지마린 서비스 본사 사옥을 지난 6월 말 부산 초량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사옥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 진역 인근의 메리츠 타워의 3개층이며 전용 면적 2,498제곱미터를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는 지마린 서비스의 해상 인력 관리 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도 나섰는데요. 기존 지마린 서비스 운항 훈련원이란 명칭도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지마린 아카데미로 변경합니다. 지마린 아카데미 사업 강화를 위해 지마린 서비스 신사옥에 최신형 선박 모의 조정 훈련 장비를 도입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전문 장비 투자를 통해 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해상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은 물론 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